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저 작업할 때 정말 많이 하던 파라핀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. 아차, 미나상, 꼬니쥬아 빼먹었다. Hi everyone. 했다 치고. 파라핀염은 지금 한 사람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위험해.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, 위험성을 얘기하자면, 사람들이 이제 더 안 할까 싶은데, 냄새가 일단 나요. 그리고 파라핀을 그 옛날에 라면 끓여먹던 파티쿠커 아세요? 냄비같이 생겼어. 전원을 끼면 거기서 물이 끓어. 거기다 파라핀을 이제 넣고 깰 필요 없어. 덩어리야. 그거 넣고 밀랍이라고 꿀벌에서 채취하는 동그란 거 팔더라고. 그거 좀 넣어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붓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. 짠찡이라는 도구가 있어요. 이건 인도네시아 바틱,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런 데서 바틱으로 그쪽 나라 가면 이렇게 셔츠 하나씩 사입고 오잖아.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, 꽃길이도 있고. 그게 저기 바틱이라고 저기 파라핀염이에요. 그 지역에 특화돼 있어. 왜 그러냐면 이게 끓이잖아요? 거기서 끓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. 그래서 다시 떨어져. 그래서 우리가 파라핀염 열심히 할 때 이제 대학원 그 학기에는요. 얼마나 미술대학 대학원생들이 예쁘겠어. 힐을 2만원 다 신고 오잖아?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교실에 들어와서는 한 마디로 자빠지는 거야. 미끄러가지고 그걸 바닥을 다시 긁어내야 돼요.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대륙의 말단 이런 데서 야외 노천에서 해요. 천장이 없어. 그리고 밑에 풀밭 흙이겠죠. 그런 데서는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거야. 근데 우리 이제 시멘트 바닥 도끼다시라고 그러지. 그런 데서 이제 미끄러지고 쌓이기 때문에. 그래서도 절에서도 거기 뭐 잘못 그리다 이제 그 파라핀 안에 불이 붙으면 어떤 사람 화상 입어서 얼굴도 다쳤다는 얘기가 있고. 짠찜도 도구라서 이렇게 담배뿌리 같이 생겼어. 곰팡대 같이 생겨가지고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손이 왈달해가지고 저는 또 잘 그리더라고요. 근데 말해서 그리는데 식구들이 얼마나 냄새난다고 하는지. 아이씨, 한 학기 작업하는데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했지. 그래서 개선돼서 나온 게 바로 구타예요. 구타 용액은 그냥 사서 그리면 돼. 유성하고 무성인데 저는 유성은 거의 썼던 것 같아. 투명. 투명 쓰다가 잘 그리게 되면 뭐 브론즈도 쓰고 메탈도 쓰고 그랬는데 좀 사면 다 잘 그리더라고요. 착착 그려가지고 사이사이 이제 면 이제 그건 방염이 일종의 면 생기면 물고기 그렸다 나비 그렸다 면이 생기면 사이사이는 이제 염료를 그리는 거예요. 그걸 바로 실크 페인팅이라고 그래요. 나중에는 콜드 왁스라는 것도 나왔었는데 그건 안 써봤고 프렌치 다이는 정말 잘했어요.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있는 것 같아. 사람 멍청해서 그렇지. 나도 인정하는데 이런 작업 계통이나 일관계는요 이렇게 조금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해. 생각이 많잖아? 그러면은 막 야보져가지고 딴 생각도 금방 왔기 때문에 금방 안 해버리더라고. 그래서 나는 아, 내 장점이 이거구나. 열심히 굉장히 판다. 학구적으로 정말 파서 내 것을 만들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염색을 다시 하고 싶어. 프렌치 다이 나 진짜 꼭 할 거야. 여러분들 데리고 오집 꼭 해야 되겠어. 지금 서브치지 뭐. 서브치거나 광고할 테니까 프렌치 다이 하러 오세요. 아셨죠? 먼저 오시는 사람은 내가 또 특전을 주죠. 당연하지. 미나도 왜 그러냐면 프렌치 다이 그 본 구상 디자인 구하러 갔다가 미나 선생이 돼버렸네. 잘 모르겠다. 뭐라는지. 하여튼 매일매일 행복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우리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말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삽시다. 그리고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